이게 뭐야? 뭐야? 뭔 선이야? 당첨이 됐는데? 아, 뻥치야. 얼마 줬어? 진짜야? 진짜라니까? 혼날까 오늘? 아, 진짜라고요. 혼날까? 아, 그러고 있어. 야, 타. 아무나스. 근데 우리 어디가 지금 어디 가냐고요? 응, 명랑이 왜 데려왔어? 좋은 데 가려고요. 명랑이 산책 가요? 명랑 가족 나들이 가요. 나들이 가요? 예. 네. 이거 짐은 다 뭐야? 근데? 응? 짐이 다 이게 뭐야? 나들이 가니까 의자는 챙겨야지. 뭐 어디 뭐 피크닉 가니? 캠크닉 갑니다. 캠크닉? 캠크닉? 예. 캠핑장 잡았어? 그렇죠. 어디? 오션뷰 캠핑장. 바다랑 섬이 뜨악 하니 이제 펼쳐진 곳이에요. 거기다가 새로 생겼대. 진짜? 어. 그런데 또 어떻게 알고 예약했대? 내가 예약은 못해도 죽죽은 잘해. 오늘... 기대해볼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산이 있고. 오늘 남편 따라서 캠크닉 왔어요.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우리의 스파크가 보인다. 평일인데도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도를 볼게요. 저희처럼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비랑 시사이트에서만 예약이 가능하세요. 아직은 10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가오픈 기간이라서 운 좋게 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택배 왔던 거? 어. 그게 이거 온 거였어? 어. 너는 양생이라 네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돼. 이거 협찬이 아니라 네가 사고 욕 먹을까봐 협찬이라고 뻥치는 거지. 진짜야. 그래? 어. 안 그래도 폴딩 체어 하나 사려고 했었잖아 우리가. 그치. 봐라. 이게 폴딩 체어를 왜 사려고 했냐면 이게 접히거든. 한 번에. 그치. 한 번에 접히. 여기 이제 한 번에 접어. 뭐 이런 것도 있네? 끈도 있네? 손잡이가 있어. 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 백처럼 매면 되겠는데? 명품백입니까? 어. 이타카. 네. 명품을 안 사줘서 이제 그거라도 매겠다 이거야? 실용성 있네. 어.
어떻게 그냥 펼쳐? 응, 펼쳐. 버클이나 이런 건 없어? 거는 거 없어. 이게 경첩이 잘 돼 있어가지고 펼치고 접고 그러면 끝이래. 이런 것도 돼 있네. 발 받침대처럼. 이게 밑에 스크래치도 보호해주고. 이거는 플라스틱 나무. 아니네? 응, 나무에 나무. 아, 튼튼한데? 원단이 짱짱한 게? 이거 600엔이에요. 그래, 약간 릴렉스는 천이 너무 이렇게 쳐져서 나중에 오래 앉아있으면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든. 그렇지. 이거는 빳빳해서 짱짱해서 밑에를 잘 받쳐주네.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 그때도. 허리 아프면은 폴딩 체어 한번 써보라고. 응? 저거는 쟤를 위한 거네. 그렇지. 저거는 농랑이 완전 편하게 앉아있네. 응. 지금? 농랑 편하십니까? 오빠 이거 색깔이 무슨 색이야 이게? 연두색이야, 베이지야, 뭐야? 맞춰봐. 무슨 색 같아? 이거? 응. 올리브 베이지. 올리브 베이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베이지 그린? 탄입니다. 탄? 예. 올리브 한 스푼 섞은 탄색이래요. 이거 색깔이 세 종류 되거든. 그러니까 올리브 탄이 있고, 블랙이 있고, 아이보리가 있대. 이것도 뭔가 이런 자연에 어우러지니까 또 잘 어울리는데? 아까 세팅해놓은 거 보니까? 그렇죠. 그만 뛰세요. 그만 뛰시라고요. 아니 뛰어질 것 같진 않은데? 망가져. 아니 망가질 느낌은 아니야. 그 내하중 100이에요 100. 근데? 내하중 100kg까지 견디는데 너가 일단은 70kg 나가니까. 야, 야, 나 50kg라고 50kg 때 너가 미쳤어? 70kg 나가니까 너가 이제 위아래로 점프 뛰지. 그러면 이거 망가지는 거야. 조금 하나 아쉬운 게 있어. 뭔데? 튼튼하고 뭐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있어서 들고 가기도 편하고 괜찮은데 색상이 조금 아쉬워. 색상이 아쉬우면은 방법이 있죠. 명품백이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두께가 괜찮네. 맞죠? 오, 땀 먼저 보자. 이거 충전, 이게 뭐야? 솜이 뭐 빵빵하게 들어있다. 쿠션감이 좋아. 끼워볼게요. 이거 끼우니까 뭐 쇼파 같다. 약간. 그치? 그런 느낌이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고정되죠. 겨울이나 이럴 때 보온성도 있겠고, 쿠션감도 괜찮고. 너도 깔아줄게. 앉아볼게요. 앉아보니까 느낌 좋은데? 이게 약간 이제 보온성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착석감도 좋고. 폴딩 체어하고 벤치가 많이 나오잖아. 응. 혼용이 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 그거 벗겨가지고 명랑이 쿠션으로 써도 되겠다. 그거 무슨 요대기 같다. 요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요대기를 토퍼 같아. 그치, 토퍼. 근데 여보 이거를 집에다가 그냥 이렇게 놔서 쇼파처럼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미니 쇼파? 그렇죠. 이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홈 인테리어로 딱 좋은데? 요새 집에서 홈핑이라 그래서 집에 캠핑장처럼 꾸며놓는 인테리어도 유행이잖아. 집에다 이렇게 미니 쇼파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쇼파 팔았으니까 이거 갖다 놔야겠다. 완전 쇼파 같죠? 미니 쇼파. 푹신하네 아주. 애기랑 강아지랑 같이 앉는 쇼파예요. 연인끼리는 여기 같이 안 앉아. 왜? 연인끼리 같이 앉아야지. 뭔 소리야. 덩치가 큰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붙어 앉는 거지 연인끼리. 눈치가 없네. 아니야. 유부남이라 그런 거야. 요거는 혼자 앉아야 돼. 나도 줘봐.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봐. 그때 줘봐.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으려고 난리 쳤잖아. 줘봐 이거. 나 혼자 앉거나 나랑 명랑이 앉아야 돼. 너 앉을 자리는 없어. 내 자리게. 명랑 반려동물이 좋아합니다. 좋대. 자기 거래. 튼튼하다. 튼튼하긴 진짜 확실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좀 흔들리는데 이건 흔들림이 없어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타카. 협찬 받았다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나오네. 뭡니까? 프로플. 프로플? 응. 이거 봐라. 나도 이거 하려고 와플콘 샀다. 요새는 좋아져가지고 이런 생지를 다 판다. 이렇게 와플펜을 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거래. 남들 다 하는 크로플을 이제야 해보네. 여기다가 크로아상 생지로 찝으면 돼요? 응, 그게 크로플이에요. 크로아상과 와플을 합친 말이야. 그걸 아직도 몰랐어? 아, 냄새 봐. 아우, 빵 냄새 좋다. 이게 영상으로 이 빵 굽는 향기가 전해지면 좋겠다. 오! 지렸다. 조금 더 하자. 뭐야? 수지시야? 아니야. 맛있겠지. 어떻게 탔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초코 아니야, 초코? 아니야, 아직 나에게는 크로아상이 4개나 더 남아있다고? 어떠냐, 나의 드립 실력이. 나 드립 좀 치지? 대단하십니다. 나는 핸드드립, 오빠는 발드립. 이 원두 향이랑 톡톡톡톡 떨어지는 이 소리가 좋아. 다 됐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기다리세요. 원래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이렇게 맛집 가서도 줄 서야 되잖아. 기다림의 미학을 몰라요? 한 시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 또 따지네, 자꾸. 그냥 먹으면 안 돼. 데코레이션 몰라요? 완성은 데코레이션이지. 오. 그건 또 뭡니까? 시나몬. 저는요, 계피 빼고 시나몬 넣어주세요. 헐. 자, 이제 먹어보자. 커피 짠. 짠. 맥주처럼 먹어. 감성은 1도 없네. 맛이 곧 갬성이지? 여기 간식이에요. 주세요. 당근치. 콕. 너는 콕. 하지 말. 간식 하나 먹기 위하여. 맛있다. 그 릴렉스 체어보다 허리 덜 아프지. 응. 이게 밑이 탄탄해가지고 잘 받쳐주니까 허리가 이제 불편함이 없이 지지가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폴딩 체어랑 릴렉스 체어가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릴렉스 체어는 좀 누워야지 좀 편안하잖아. 그렇지, 약간 45도 이상 이렇게 살짝 기대야 되지. 그렇지, 기대야 편한 건데 이렇게 먹을 때라든지 음식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 허리도 좀 아프고. 확실히 릴렉스 체어류는 쉴 때, 보통 쉴 때 쓰면 좋고, 이런 폴딩 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동할 때 바로바로 또 일어나기도 편하잖아. 의자도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짱짱하기도 하고 그런 게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그 사실은 돈만 있으면 다 사야 돼, 모든 체험 종류별로. 우리가 의자 한 4번 바꿨죠. 근데 내 결론은 그거야. 종류별로 다 하나씩은 구비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단지 조금 이제 수납이 좀 어렵다는 점. 우린 또 차가 작으니까 파크에도 충분히 들어가더라고.
수납은 릴렉스 체어가 좀 더 나아. 이제 가볍기도 가볍고 수납도 좋은데 번거로운 게 좀 있어. 이게 계속 조립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조립하고 또 발 그거 볼핏도 끼워야 되고 뭐 그렇지. 폴딩 체어는 이거 1초 만에 펼쳐지고 솔직히 철수할 때도 편하고 저보다 피물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맥시멀이잖아요. 애초에 집이 많으면은 내가 봤을 땐 경량보단 폴딩으로 가서 철수를 빨리 하는 게 또 방법일 수도 있어. 그치? 너 혼자 다 먹니? 응, 오빠 말하는 동안 나 혼자 다 먹어. 누나, 누나 어떻게 생각해? 응. 먹보 누나. 누구야? 뭘 시키는 거야? 뭐야? 뭐야? 뭐 시키는 거야? 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시켰네. 무슨 뭐야 이게? 뿌리지. 산소 매트는 뭐? 몰라. 뭐? 오늘 잘 보던 건가? 아니네. 용량만 보고 제가 하는 거 같은데? 어? 또 됐나 보다. 뭘? 협찬 들어. 네가 돈 주고 시키고 네 이름으로 시키면 걸리니까 명랑한 부부 생활로 한 거잖아. 아, 협찬 들어왔나 보지 또. 협찬을 들어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막 하고 어? 많이 샀다 아이가. 고마워라. 아 품에 이거. 어? 또 사면 진짜.